제천시 송악면에 위치한 된장 공장이 주민 싸움으로 전문 경영을 하지 못하고 10년간 방치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보조와 제천시 보조금이 10억 원이 넘게 들어갔습니다. 주민들은 기능성 발효 영농조합을 만들어 주민복지를 위해 수익을 창출한다면서 10년 전에 정부와 제천시로부터 보조금을 탔습니다. 주민들이 된장과 기능성 발효 식품을 만들어 팔겠다고 한 것인데 제대로 가동된 적은 없고 수십 개 빈항아리만 남아 있습니다. 이곳은 용두산군역 농림부 지원 사업으로 준공된 지 10년이 넘어가면서 행정적 관리 기간이 끝나감에 따라 2,000평의 땅과 건물 등이 사유화가 될수 있다는 우려가 생기고 있습니다. 제천시는 그럴 리는 절대 없다면서 행정관리 기간이 끝나도 보조금으로 지은 시설이기 때문에 관리 감독은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제천시민 모 씨는 중앙정부든 제천시든 대책 없이 보조금만 던져주고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면서 보조금은 눈먼 돈이라고 생각하는 시절은 지나갔다면서 저게 다 시민의 혈세인데 행정당국이 관리의 끈을 절대 놓으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